아, 오늘 노란색이 또 잘 어울리시네요. 고마워. 오늘 네. 말씀이 기능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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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잘들 지내셨어요? 예. 헬런 켈러 알죠? 네. 네. 와, 알죠, 삼중고, 삼중고. 삼중고가 뭐예요? 눈 안 보이고, 귀, 말 안 되고. 네. 그러니까 세상과의 소통이 불가능한.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죠. 예. 네. 오늘 헬런 켈러 얘기로 고린도 전서 마지막 강의. 아, 시간 너무 네. 빨라. 마지막 강의. 어머. 오늘 수업 고린도 전서 24강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 오늘 마지막 고린도 전서 마지막 강의 장차 입게 될 부활의 몸이에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9절 말씀. 예. 이름뿐인 반장부터 읽어볼까요? 예. 저부터 읽겠습니다. 정체성이 오늘 밝혀졌어요. 예.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사람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오~ 진짜 야 이거이다. 오 무슨 시 같아. 네. 하여간 헬런 켈러가 한 고백의 말이 이런 게 있어요. 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져 있었다. 네. 왜 꿈도 소망도 없는 절망 상태인 장애인으로 살아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네. 때론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던 중 스베덴 보리에 영계 탐험기를 입고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오. 그를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알게 되었고 천국에 가면 더 이상 장애인이 아닌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네. 영원히 사는 것도 알았습니다. 죽는 것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헬런 켈러는 잘 아시는 대로 설리반 선생님을 통해서 예.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지만 여전히 깊은 절망 상태에 빠지곤 했어요. 이 설리반 선생님 자체가 네. 버림받은 여자였어요. 아~ 그래서 뉴욕에 있는 한 시설에서 예. 그 설리반 선생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막 소리 지르고 막 네, 저항하고. 그런데 한 은퇴한 간호사가 네. 정성을 다해서 온갖 사랑을 통해서 그 마음을 돌려놨어요. 야, 역시. 그래서 설리반 선생이 네. 이제 사회인이 되고 난 다음에. 헬런 켈러 가정교사를 뽑는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지원을 해요. 아~ 자기가 살아난 것처럼 그렇구나. 이 아이도 살려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헬런 켈러는 오직 소리 지르는 것밖에는 못해요. 말도 예. 못하니까. 그런데 하여간 설리반 선생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소통시키려고 진짜 대단하다. 그 막 했는데 막 만질 때마다 막 소리 지르고 예. 막 발악을 하고 네, 막 그랬는데 네. 어느 무더운 여름날 헬런 켈러의 손을
꽉 잡고 시원한 물로 탁 했어요. 시원하니까 가만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썼어요. 이게 워터라고 쓴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소통을 한 거예요. 대단하다, 진짜. 진짜. 네. 그래서는 헬렌 켈러가 이렇게 시원한데 억지로 자기 손을 비틀고서 손바닥에다가 뭐라고 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난로 대놓고 파이어라고 쓰고 그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하죠. 네. 네. 그래서 차근차근 그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깊은 절망 상태예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다가 스웨덴 보리의 책을 통해서 천국의 실체를 선명하게 알게 되고 그 이후 헬렌 켈러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요.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요. 네. 욕심과 집착 그런 거 없어지고 고난 이런 것들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이런 거예요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모든 어려움과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처사로 받아들이는 게 제 일보예요. 네. 그리고 왜 이것을 허락하셨을까? 사랑의 하나님이. 예. 그러면서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된 거예요. 그 후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가 된 거예요. 박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눈 멀쩡히 뜨고 다 듣고 그렇게 열심히 수십 년 동안 배웠는데도 우리는 뭐예요? 박사는커녕? 그저 손바닥에 쓴 글씨를 통해서 소통하고 점자로 읽어나가면서 박사학위가 된 거예요. 진짜 대단하다. 네. 진짜. 인간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는 누구보다도 위대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어요. 예. 네. 자, 이 헬렌 켈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소망과 새 삶을 준 스웨덴 보리가 또 누구냐 알아야죠. 그러니까 몇 번 소개를 했어요. 맞아요. 보리. 아이작 맞아. 뉴턴, 보리. 아인슈타인과 더불어 서양의 3대 천재 중에 하나. 그렇구나. 네. 근데 우리들이 아이작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을 알아도 스웨덴 보리는 몰라요. 그러게요. 2인자까지는 아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스웨덴 보리는 라틴어로 썼어요. 예. 그래서 나이간 그 책이 잘 알려지지 않고. 18세기 사람인 그는 과학의 각 분야에서 수많은 업적을 남겨요. 네. 특별히 그의 뇌연구. 네. 20세기 이르러서 그것이 사실임이 밝혀질 정도로 탁월해요. 대단하다. 이 세기를 앞서가. 그러던 그가 쉬운 세 살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돼요. 2년 동안 수시로 천상의 세계를 넘나든 거예요. 네. 그 이후로 그는 다른 분야에서의 연구를 끊어버렸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했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해요. 과학 연구는 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 천상 세계에 대한 것은 오로지 나만이 할 수 있다 대답하면서 이게 많은 책을 썼는데 오늘 본문은 사후 세계 곧 부활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서술이에요. 예. 네. 네. 이 부활에 대한 이 서술은 사랑장만큼 소중한 부활장이에요. 네. 네. 다른 성경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부활에 대한 아주 상세한 서술이에요. 네. 네. 그 이유는 사도 바울도 이 스웨덴 보리처럼 천상 세계를 다녀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뭐 내가 본 천국 뭐 그딴 얘기들 이렇게 읽어보면 그 엉터리예요. 거기에 사람들이 막 우리들이 불행한 이유가 이게 금이 아니어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천상의 세계에 대한 서술이 있지만 그거는 서술이 그 안에 담긴 핵심을 보아줘.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과
내가 얼굴과 얼굴로 맞대고 본다는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셔야 돼요. 네. 그리워해야 되고. 네. 네. 그, 뭐, 저기, 그, 저기, 그, 기복신앙자들. 예. 내가 하나님한테 잘해갖고 복받았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감시하는 분이다. 그런 개념이 있는 사람. 이거 봐요. 엄마 아빠가 여행 떠난다 그러면 우리 만세 불러요? 아니면 나 따라가겠어요? 만세 부르죠. 왜요?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고 감시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서운 감시자로 네. 뭐 이래서 하면 11조 안 내서 너 애라 그 교통사고가나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아하. 그런 하나님을 만나러 천국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끝도 없이 얘기하고 그 깊은 마음에 반응하게 하는 것. 네. 이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기를 바라요. 네. 예.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예. 간단하게 얘기했죠. 그렇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그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네. 거예요. 사도바 우리 지금 자신의 경험을 남의 경험을 얘기하는 양 서술하고 있죠. 네. 그가 네. 뭐 이런 그건 뭐냐 그러면은 이 저자의 겸손을 나타내는 랍비적 서술 방식이에요. 자랑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하여간 겸손. 셋째 하늘은 유대인들의 하늘 개념을 나타냈는데 네. 하늘은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져 있고 셋째 하늘은 최상의 하늘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늘이에요. 네. 네. 사도 바울은 천상의 세계에 거하는 부활한 사람들의 실체를 보았고 네. 그 몸을 오늘 본문에서는 신령한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부활해서 장차 갖게 될 이 신령한 몸의 실체를 알기 전에 우선 부활의 개념을 확립해야 돼요. 네. 네. 우선 현대인들에게 부활은 정말 비과학적인 것으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죠? 네. 부활 웃기고 있네 이렇죠.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네. 네. 또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에 대한 여러 오해를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예, 부활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그러거니 그 극락세계나 무릉도원 같은 거겠지 뭐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 예. 에이 그런 게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어요. 네. 또 하나 부활을 신실한 믿음상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예. 그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해. 그건 뭐 옛날에 다 가르쳐 드렸어요. 또한 많은 교인들이 부활을 믿어도 이 몸의 부활을 믿지를 않아요. 네. 네. 그 전에는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는데 그저 영으로 부활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또한 잘못이에요.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예.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로 태동되었어요. 네. 예,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다음에 뛰쳐나갔죠. 예. 그때 제일 먼저 외친 것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첫 번째 증언이에요. 네. 올바른 부활의 개념은 올바른 이 땅에서의 삶을 살게 해요.
헬런 켈러가 그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인문학 강의하러 다니는데 특히 죽음학을 강의를 해요. 네. 죽음에 대한 연구, 거기에 관한 책들을 쭉 읽으면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죽음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예. 헬런 켈러가 보여줬죠. 부활에 대한 확신. 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은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완성한다고 하였죠. 그죠? 네. 예. 예.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힘이 하나 청동 거울이라서 그래요. 네.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곧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완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네.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완성. 네. 그것이 곧 부활이에요. 아. 하나님과 영과 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면서 보게 되고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모든 지혜를 얻게 돼요. 예. 근데 모든 지혜 중에 그러면 하나님과 동격이냐? 사탄이 얘기한 게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동급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표현하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성됨을 아는 사람은 네. 그것이 자기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네. 예, 아무리 동격이 돼도 뭐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뭐 수지가 아무리 그 네. 도사가 돼서 동급이 된다 그래도 나한테 아유 나 그거 이제 다 알아 그러겠어요? 사랑합니다. 네.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렇죠. 네. 네. 이게 뭐냐 그러면 부활한 몸이 곧 신령한 몸이고 오늘 본문에서 네. 얘기한 이것이 온전한 몸이 된다는 맞습니다. 예. 그걸 갖다가 스베덴 보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썼어요. 헬런 켈러가 그것을 읽고 어떻게 돼요?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제가 번역한 저 하늘에서도 이 땅에서처럼 스카펙 박사의 예. 그 소설이 있어요. The Vision of Afterlife. 그러니까 사후 세계의 비전인 거예요. 네. 거기에서도 그것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요. 부활한 몸은 곧 신령한 몸이고 신령한 몸은 곧 온전한 몸이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신령한 몸을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보여주셨어요. 네. 네. 그죠? 네. 우리 현재 몸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아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쭈글쭈글해지고 네. 이 벽을 뚫고 못 지나가고 네. 그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예, 시공간을 넘나들었어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벽을 뚫고 들어오자 제자들이 귀신인 줄 알았어요. 네. 예. 그러나 영이 아니었어요. 도마가 그분의 손을 만졌을 때 그분의 손은 부드러웠고 따뜻했어요. 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사후 세계 천국에는 뭐 물질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육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강조가 안 되는 거죠. 네. 하여간 됐죠. 예. 이러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됨을 안다면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난과 역경, 억울함과 고통은 예. 의미가 없어져요. 네. 의미가 없어져요. 네.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맞아요. 네. 억울해할 것도 없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 참 가슴 아픈 일들 목회하면서 많이 일어나요. 네. 절망 가운데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후 세계에서도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고 그래요. 네. 네. 그때 이런 가르침들이 하나님께 마음만 열어 젖히면은 와서 나를 하나님께서 완성을 시키셔요. 그러니까 너무 있잖아요. 고난, 역경, 억울함,
뭐 답답함 그런 거를 대단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책감, 열등감, 좌절이나 불안, 두려움 이런 거 휘둘리지 않게 돼요. 네. 네. 부활의 개념을 확인하게 되면 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올바른 부활의 개념을 확립하고 네.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리스도의 신부다운 삶을 살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네. 정말로 간절히. 시시하게 스스로 목숨 끊고 그러지 마세요. 네. 예, 아유. 빚지고 살지 말고. 예. 그냥 50만원 벌면 50만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있죠. 예, 움직이면은 살 수 있어요. 네. 그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면서 사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그 의미가 있는지 아셔야 돼요. 네. 네. 사도 바울이 말해요. 이제 제일 먼저 부활의 개념을 확립하는 제1성이 이런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은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말씀이에요. 네. 흔히 예수님께서 첫 번째 부활하시면서 네. 부활이 그 다음부터 생긴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아. 그거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다 그러면 네. 얘기하잖아요. 예수님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러네. 네네. 그러니까 부활의 개념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있었냐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네. 부활은 천지 창조 때부터 있었어요. 와. 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네. 생명나무를 심으시고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하도록 하셨어요. 그죠? 네.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거는.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원하는 거는 함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데 어? 영원하신 하나님이 뭐예요? 그 나하고 함께 있기를 원하는데 우리 아들이 아무리 시원찮아도 어? 너 가서 수지 대신에 죽어라 안 그래요? 그죠? 그렇죠. 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 보고 야 너 가서 그 신목사 대신 죽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나도 영원히 살리고 싶어하죠. 네.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우리들은 변덕이 심해서 뜨겁던 사랑이 식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네. 아니에요. 맞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인 내가 영원히 함께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네. 네. 이 영생을 향유,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향유라는 말 참 좋은 말이에요. 네. 누린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 마셨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세상에 사망이 들어왔어요. 이 사망은 육신의 사망이에요. 아. 예.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 그러나 이건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처사예요. 여러분 죄 상태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저는 지금도 있죠. 지금 이렇게 죽음학을 열심히 강의하다 보면 죽음도 선물이라 그랬죠. 이 육체 안에서 짐진 것 같이 탄식한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서 얘기해요. 네. 예. 근데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거를 갖다가 연장하려고 네. 늘리고 땡기고 막 변경되고 그러는 거죠.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거예요. 죽음을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은 죽으면서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사탄의 말에 노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끝나니까 허무하잖아요. 네. 두 번째, 죽음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네. 그게 모르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그거를 내 혼자 감당해야 된다니까 무섭잖아요. 네. 밤길을 혼자 맞아. 가라 그러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벌벌벌벌 떠는 네. 거예요. 오늘 맨 마지막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 그 웃긴다 그러는 거죠. 죽음에 안 놀아나는 거죠. 네. 네. 네.
이 육신의 사망, 육체의 사망을 주신 것도 뭐냐 그러면 그 짐진 것까지 탄식하는 것을 멈춰주는 거예요. 예. 사탄의 꼬임에 빠진 사람들은 육신의 사망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면서 사망으로 위협하는 사탄의 하수로 살아가요. 네. 이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시고 사흘 만에 부활했어요. 예. 이어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영생을 보장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생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인 거예요. 네. 자. 진짜 멋있는. 예수님은 한마디로 기쁨. 말해서 영생을 영원히 향유하는 길을 보여주신 거예요. 네. 자. 그러니까 따라가야죠. 예. 불안해하고 헛욕심 부리고 몸부림치고 그럴 거 없어요. 그냥 정말 향유하세요. 네. 네. 또 믿는 사람들만 영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영생해요. 그것은 우리 인간들이 육체는 흙에서 왔지만 거기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숨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거예요. 육체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영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악인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이에요. 사망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끝난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 필요 없어요. 네. 뭐 끝나는데 뭐. 네. 끝나는데. 예?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맞아. 돼요. 그래 의인들만 영원히 뭘 영원히 살고 싶어요? 아니 뭐가 영원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 감옥에서의 1년도 견디기 어려운데 그죠? 감옥에서 1년 살고 싶어요? 아니요. 그런데 가장 무섭고 큰 문제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원히 사는데 영원히 사는 동안 벌을 받는다는 거. 그것이 영벌이에요. 끔찍해. 최악이네요. 와, 끔찍하다. 저는 있잖아요. 우울증이 있다고 늘 말씀드리죠. 네. 만약에 제가 어떻게 천국에 가서 여전히 우울한 상태라면 저 안 가고 싶어요. 네. 저에게 유일한 소망은 나의 체질을 아시는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완성시키신다고 그러니까 네. 여기에서 우울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의사도 만나고 운동도 하고 정말 그 전문용어로 별하별 짓을 다 해도 여전한 거예요. 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완성하신다고 약속하신 걸 믿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벗어난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알고 싶고. 네. 근데 여기서 주께서 나를 아신 것처럼 나도 완전히 알게 된다. 온전히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야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또 열심히 해보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영원한 복락을 향유하는 법을 가르치셨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복음이라고, 복된 소식, 그러니까. 네. 만약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아, 네. 맞아. 제일 네. 불쌍할 것 같아. 아니 저는 영원히 살고 싶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뭐 저기 지금도 뭐 산과 들에 가면 아름다운데 예. 무릉도원이나 극락에 가고 싶지 않아요. 뭐 이게 금으로 만든 그런데 가고 싶지 않아요. 눈부시지. 네. 그리고 만약에 악인들은 영벌이 없 다고 그러면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끝나는데요. 뭐 네. 알지도 못하는데 의식도 없는데 뭐.
그건 뭐 하려고 그 애쓰면. 그러니까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죠. 주일날 햇볕 좋고 그런데 산으로 등산 가는 게 낫지 교회 가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은 극락과 그 무릉도원에 대한 그 개념 이런 차원에서 하면은 이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벗어나야 돼. 잘못 그러니까요. 적용돼 있어 지금.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타 종교에서도 영생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과 믿음이 반드시 있어요. 네 그렇죠. 네. 모세 당시 이집트에서도 부활의 신, 예수님만 부활의 신이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부활의 신이 있어요. 헥토. 헥토의 헥토, 그 이름이. 근데 헥토가 누구냐 그러면 개구리예요. 개구리요? 네. 다 죽은 줄 알았던 개구리들이 봄이 되면은 나타나서 엄청난 알을 낳죠. 네. 부활했다서. 그래서 개구리 신 헥토를 잘 섬기면은 개구리처럼 부활해서 큰 번영을 누린다고 섬기는 거예요. 웬일이야. 네. 불교에서도 환생과 극락이 있어요. 예. 도교에서도 무릉도원. 예. 내서의 영생이 있어요. 네. 그러나 타 종교에서의 영생이나 부활은 첫째, 종교 생활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어요. 그렇죠. 그죠? 네. 둘째로 이 모든 것들은, 이 모든 것들, 거기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생에서 꿈꾸던 부귀영화와 무병장수의 연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내 바람에 대한 연장이에요. 네. 네. 아. 네, 연장일 뿐이에요. 곧 우리 인간들의 바람과 환상으로서 모두 다 육체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버리려는 몸부림이에요. 네. 저는 이 말하면은 충분히 누렸어요. 뭐 부자로 살고, 아니 자동차 굴러가면 되는 거고. 네. 외국 여행도 안 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뒷동산이 훨씬 더 아름답기 때문에. 비행기 타는 것도 싫고. 네. 네. 충분히 누렸어요. 네. 뭐 맨날 호의호식 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메이드 인 차이나 25,000원짜리 구두 세 켤레로 12년째 그거 저기 성수학당 시작하면서 산 거예요. 하나 이제 완전히 찌그러져서 두 켤레를 번갈아서 씻는데 한 켤레 살까 말까 망설이는 중이에요. 오늘은 수선 맡기셔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만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 그런데 이제 그러나 기독교의 부활은 타 종교와는 그 차원과 본질과 내용이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전혀 다른 거예요. 내가 영생을 위해서 종교 생활에 그 매진해야 된다 그러면 아니요, 전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산으로 둘러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런데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라. 네. 하나는 사람의 육체와 하나는 짐승의 육체, 하나는 새의 육체, 물고기의 육체. 사도 바울은 모든 피조물들의 육체의 등급과 차원을 먼저 언급해요. 네. 그러니까 최고의 육체는 역시 사람의 육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어서 그에 따르는 영광도 따로 있음을 줄 열거했죠. 하늘에 속한 육체도 있고 땅에 속한 육체도 있고 하여간 쭉 얘기해요. 그러니까 땅에 속한 형체는 땅에 속한 영광만 있을 뿐이에요. 해와 달과 별들도 땅에 속한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영광인 거예요. 그걸 또 열심히 섬겨. 왜요? 그거를 땅에 속한 영광에다가 비는 것은 그 비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도 땅에 속해 있는 거예요. 급이 낮은 거야. 예. 근데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급을 얘기해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을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을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을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을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네. 그러니까 최고의
그거를 해놨어. 자, 그러면은 썩을 것을 심고 욕된 것을 심고 약한 것을 심고, 그러면 썩을 것이고 욕된 것이니까 네 맘대로 해도 돼. 그저 예수만 믿으면 돼. 그것이 아니에요. 네. 네. 여기서 그 주목해야 되는 것은 헬런 켈러가 정말 매 순간순간 최고의 꽃을 심었죠. 네. 그러나 썩을 것이다, 이 소리예요. 어. 그게 뭐냐, 그러면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이 땅에서의 노력 자체를 의미해요. 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해요. 예. 예.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죠, 그죠? 네, 네, 네.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거예요. 헬런 켈러의 노력들은 대단한 것이었어요. 네, 네. 그러나 약한 것인 거야. 그것을 얘기한 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 그 노력도 둘로 구분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네. 예.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예. 하늘에 보물을 쌓는 행위 역시 이 땅에서 아무리 대단해도 썩을 것이며 약한 것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예. 다시 말해서 일시적이며 한계적인 것이에요. 네. 예. 그러나 이는 우리로 하여금 영의 몸을 입게 하는 중요한 것이에요. 예. 중요한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모든 다른 종교들은 자기의 공적을 쌓아서 높아지잖아요. 네. 네. 하나님처럼 높아졌다고 쳐요. 그런데 내 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엉기죠. 엉기. 그 다음에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무시하죠.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한 것을, 그것을 모든 지혜를 아는 사람은 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하죠. 그죠? 네. 네. 무슨 말씀인 줄 알죠? 네. 그러니까 헬런 켈러의 그것들은 약한 것, 그죠? 언젠가는 썩을 것, 그죠? 그런 것들을 심고도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완성시키셨다는 것은 알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다 다른 거예요. 네. 여러분, 불교에서의 자비는 인간이 쌓는 공적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기독교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그거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네. 예.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 네. 이 말씀은 그 유명한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네. 산상수훈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특별히 종교 행위에 관한 것들이 많아요. 예. 예. 주여 주여. 예. 그 다음에 뭐 기도를 올게 하고 네. 뭐 그 다음에 경건하게 보이고 그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을 네. 끝도 없이 가르쳐요. 네. 예. 그 10분 기도보다는 10시간 기도가 효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비판하세요. 그거를. 예. 비판하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주문이 아닌 하나님과의 소통으로서 기도답게 네네. 헌금을 복채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 헌금답게 네. 예배를 굿이 아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답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삶이 곧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경배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네. 곧 세수를 세 부대에 담는 것이에요. 네.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달아 알았잖아요. 다 깨달아 알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사망아, 내가 쏘는 곳이 무엇이냐. 네. 그리고 웃기게 본 거죠. 아, 거기에 휘둘리지 않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부활에 대한 강의 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빨리 마치지만 확실하게 아시고 네. 휘둘리지 않고 이 땅에서 휘둘리지 않고 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 예,
따뜻한 햇빛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향유할 수가 있어요. 네. 매일매일 복되고 행복한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잘 살기를 바라요. 이상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주께서 지으신 우리가 진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면서 꾸미지 않고 나답게 사는 거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매 순간 그 의미를 안다면 활짝 웃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아 정말. 정말 잘하네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우리 친한 우리 가족 같은 사람들이니까 제가 나이를 막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물론 이제 시청자분들 저보다 연배 많으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약간 좀 야 이렇게 나이 먹고 가나? 뭔가 이런 마음이 사실 있었어요. 근데 제가 선생님 이렇게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네. 선생님 말씀하신 진짜 영원한 생명 참된 가치를 제가 막 몸으로 깨닫게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그 하나님 만나러 가는 그 맞아. 천국을 소망하는 날이 이제는 오히려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뀌네. 맞아. 저도 좀 같은 생각인 게 우리가 결국은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만나러 가는 그 길이 굉장히 설렐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 그 죽음의 그 끝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두 팔 벌려서 저희들을 그 안아주는 그 순간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면 정말 아까 유한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항상 이렇게 웃음이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 주 퀴즈입니다. 다음 중 아브라함과 라합이 언급된 책은 무엇일까요? 1번 에베소서, 2번 빌립보서, 3번 야고보서.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성경,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세상을 바꾸는 복음 매거진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서학당 선생님들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